자, 그럼 이번에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후보는 어제 신촌에서 12시간 동안의 필리버스킹 유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심 후보의 유세 현장 얘기 한번 보시죠. 정권 교체 아직도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정권 교체는 이미 확고해졌습니다, 여러분. 맞죠? 기득권 세력 눈치 보고 재벌과 타협을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여성들의 희망을 위해서 내일 1분 심상정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네, 심 후보 유세 현장 살펴봤는데 어제 유세의 이름을 필리버스킹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필리버스킹이 바로 이제 필리버스터와 버스킹의 합성어인데요. 네. 이제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이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걸 필리버스터라고 하고, 네. 버스킹은 이제 뭐 홍대 같은 길거리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걸 버스킹이라고 하는데요.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기타 케이스 같은 데서로 돈 받고 뭐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걸 이제 합쳐서 필리버스킹이라고 네. 해서 이제 어제 신촌에서 이제 12시간 동안 심상정 후보가 유세를 펼쳤습니다. 근데 심 후보는 이제 유세를 하면서 기존 거대 정당 후보들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필리버스킹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현장에는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네. 많이 모여 있었고, 아. 그리고 이제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 이제 심상정 후보 이번 유세에서 저렇게 하이파이브로 이제 네. 지지자들이 이끌어냈는데요. 그리고 또, 일부 젊은이들은 심상정 후보의 유세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군요. 심상정 후보 또 젊은이들을 안아주면서 네. 이렇게 마지막 표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관광복장 보면요. 심상정 후보는 TV 토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러면서 네. 끝까지 소신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네. 사표 방지 심리 얽매이지 말고 소신 네. 투표를 해달라는 건데, 특히 이 심상정 후보는 노선에서도 확실한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네. 자기를 보고 자기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의 타협하지 않는 이런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고 소위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를 찍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소위 심상정 후보의 논리는 그거죠. 자기를 찍으면 일석삼조, 일타삼피의 효과가 있다. 네. 뭐냐 하면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당선돼서 집권하더라도 그걸 견제하는 효과가 있고, 네. 홍준표 후보를 자기가 따라잡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따라잡아서 바로 이제 소위 이 국정농단 세력의 이 정당인 자유한국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게다가, 또 하나는 자기 서민들을 위한, 아까지만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은 미래 정치 혁명을 할수 있다. 이 네. 세 가지를 위해서 나를 찍으면 그래서 사표가 아니다. 바로 그렇군요. 이러한 세 가지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소신 투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 후보가 어제 마지막 유세를 필리버스터라는 형식을 비롯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일단 심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소신 투표에 네. 대한 어떤 독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대가 2030 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2030 세대는 문재인 후보와 사실 지지율이 겹치는 세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선거 기간 동안은 사실 이 확장성 때문에 여러 세대를 또 이렇게 아울러야 되겠지만, 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2030 세대를 공략을 해야 된다. 어차피 문재인 후보와의 그런 뭐 건국일청의 진짜 그 지지율을 끌어들이기 위한, 네. 나누기 위한 어떤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2시간의 필리버스터, 지난번에 왜그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거든요. 네. 진보 세대에서 특히나 젊은 세대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런 모습이구나 네. 하고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단 말이죠. 네. 그것 때문에 그거를 연상을 하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현장을 연상을 하면서 2030 세대에게, 아, 더불어민주당만 찍지 말고 심상정을 한번 찍어보면 세상이 네.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호소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표 선생님 보면 오늘은 심상정 후보가 한강 번개까지 한다고 해요. 끝까지 열정을 불사르는 모습인데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나요? 참 심상정 후보 사실 이번에 솔직히 뭐 당선 가능성은 뭐 그렇게 군소정당 후보로서 높진 그치, 뭐 않은데, 당선 가능성 뭐 이런 그렇다 거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어떤 자신의 철학, 자신의 정치 이념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는 의미가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사표 방지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네. 심상정 후보로서는 이번에
자신의 그 어떤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네. 이런 걸 충분히 주지시킴으로써 향후 정치 그 저기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걸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심상정 후보는 성공을 한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나 득표율에 대해서는 얘기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상정 후보의 모습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섯 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각자의 메시지를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다음 19대 대통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